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목소리가 감기를 아주 제대로 걸리신 것 같은데. 환절기에 된통당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엄청 더운데 네. 이 시기에 어떻게 감기를 그렇게 세게 걸리셨어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냉방병으로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냥 추석 저녁 때 네. 기침을 팍 했는데 기관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왔다. 네. 근데 병원은 안 열잖아요. 네, 그렇죠. 한 이틀을 집에서 막 그냥 안으셨습니까? 끙끙 앓다가 네. 병원 막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아, 이게 아니 정말 무슨 가을 겨울 환절기도 아니고 네. 여름 가을 환절기에 이렇게까지 감기 세게 걸리는 것도 참 보기 드문데 선생님이 또 이 시기에 이렇게 크게 감기 걸리시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제가 한참 감기를 안 걸려가지고. 좀 경거망동한 것도 있죠. 경거망동. 그렇군요. 난 괜찮아 뭐 이러다. 네, 오! 갑자기 확 세게 네, 걸리셨네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사실 환절기가 네. 가을 겨울 환절기에는 뭐 사람들이 워낙에 진짜 유행처럼 네. 많이 걸리기는 하는 시기니까 다들 조심을 하는데 여름 여름 가을 환절기에도 약간 정말 방심하면 올 수 있는 게 네. 심한 감기인 것 같네요. 다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가 아무리 뭐 이제 계절이 이 계절밖에 없다고 해도 예. 그 약간의 그 봄 가을이 예, 살짝 있는 그 시기 전후해 가지고 그 썬버스트 같은 데가 네, 있어요. 거기 그 썬버스트가 그 쓰리톤의 그 중간 예. 같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저기 그때 방심하시면은 그때 이제 감기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잘 신경 쓰시다 보면은 곧 롱패딩을 입을 예, 이제 바로 옵니다. 네, 계절이 바로 다가오겠죠. 한 달 있으면은 바로 예. 올 것 같아요. 선생님 어쨌든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의 다 났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리티 시리즈 계속 이어서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챔버드 로스트 델더버디 플레임 메이플 탑이 적용된 레리티 플레임 메이플 탑 챔버드 텔레캐스터를 했었어요. 가격은 487만 4천 원의 건수가에 389만 9천 원으로 이번 시간에 하는 악기와 동일합니다. 레리티 동일하군요. 시리즈 지금 네, 같은 가격대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섞을수록 맛있다 9.0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괜찮아 8.5 네. 이렇게 드려서 그래도 역시 독특한 스펙이지만 계속해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네. 사운드들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투피스 애쉬바디에다가 마호가니 탑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덜 이상하지 않은가 덜 나가지 겉보기에는. 않은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정상 범주 안에 네. 있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몇 개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기만 하셔도 아 저건 어떻게 올렸구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짓이구나 네. 약간 이런 거. 네. 지금 애쉬바디의 마호가니 탑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은 그런 거보다 하는데 살짝만 생각하고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네, 이런 느낌의 스펙들이 많이 있죠. 네. 마호가니 탑을 우리가 애쉬바디에 올린 조합 자체를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어요. 네. 은근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투피스 애쉬바디 해갖고 뒤쪽에 보시면 양쪽으로 짝짝해진 그 투피스의 가운데 결이 보이시고요. 네. 투피스 애쉬바디에다가 위에다가 마호가니 탑을 올려놓은 모델입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Made in USA에 전장 98cm, 무게는 3.48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3mm입니다. 레드 마호가니 탑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 마호가니 탑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픽가드가 있잖아요. 예. 픽가드보다 더 큰 픽가드가 하나 더 있는 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것 네, 전체 픽가드가. 예. 그래서 저 질감이 살짝 어떤 뭐 픽가드의 형태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드 마호가니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인딩도 픽가드랑 똑같은 걸로 했거든요. 그죠? 픽가드가 되어 있는 거 그냥 픽가드 약간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디는 애쉬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모던 메이플 모던 딥씨 4개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실드 펄버튼 장착이 이쁘죠. 되어 있어서 이뻐. 아주 하얗고 금장이 어우러져 있는 예쁜 디자인을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2.8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메이플 통넥이죠? 예. 네. 그러니까 메이플 통넥이라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스펙으로 보여요. 예. 저기 뒤에가 하도 희한한 예, 그 목재 구성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판 곡률은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내로우 톨 프렛입니다. 브릿지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고요. 4개는 커스텀 샵 트위스티드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에요.
텔레볼륨 마스터톤 3A 픽업 셀렉터 3세대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스루 바디 텔레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이바네즈에서 무슨 독특한 그런 나무 막 갖고 오는 것처럼 뭐 퍼프러트니 뭐 무슨 빵야빵야니 못 들어본 나무를 갖고 만들어서 레리티가 아니고 다 들어본 나무고 다 우리가 익숙한 나무인데 그 위치와 조합과 배열을 다르게 하고 그 농도와 비율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톤이라고 보는 게 이 레리티 시리즈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오늘은 과연 마호가니 탑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 우리 4만 명 아직 안 됐죠? 네 4만 명 안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하루에 한 만 명씩 안 되나? 야, 팬더 클린 톤인데 좀 짐작하는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알겠는 예. 소리. 하이프레스 한번 줘볼게. 안정감 있네요. 안정감 있어요. 마샬 한번 들어보면 또 마샬 프론트 뭐 알고 있는 소리 같아요. 비닐로 구겨진 소리가 아니라 신문지 구겨진 소리가 나는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좀 텁텁한 조금 더 투박하고 네. 빈티지한 느낌. 힘 좋은 비닐 소리예요. 네, 힘 좋은 비닐 소리. 좀 두툼한 비닐 그렇습니다. 소리. 그렇습니다. 자, 레드락인데요. 팬더 트윈블 레드락. 좋아요. 힘 좋네요. 아니, 힘 좋고 빈티지한 그런 느낌. 마샬이 개인 8인데요. 안정적이네. 네, 어떤 마호가니 네. 그런 성향이 락 기타 같은 느낌을 조금 더 해주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좀. 조금 뭐 좀 슈퍼 하드락 텔레 약간 이런 느낌의. 네. 네. 좀 그 누구지 그 텔레로 락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락킹하면서도 되게 힘 있는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텔레에 비해서 되게 든든한 네, 그런 든든해. 느낌의 네,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엄청 레어한 느낌이 아니에요. 네, 좀 잘 개량된 예. 느낌이에요. 오히려 메이킹 아이고. 클린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코러스까지 넣고 잠깐 어우. 그쵸, 이 주무역대 피지컬이 굉장히 좋죠. 좋아요. 힘이 좋아요. 네. 중음역대가 들을거리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주 묻혀서 한번 반주에도 잘 묻을 것 같아요. 네, 왠지 힘이 좋아서 네. 잘 튀어나올 것 같아요.
감기약을 먹어서 그러나 잘 치시네요. 약발이라는 건가? 약발?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주에까지 묻혀서 잘 들어봤는데요. 잘 묻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주 힘이 좋고 피지컬 자체가 그냥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좀 든든하다. 예. 이런 느낌을 받는 만듦새도 든든해갖고 좀 네. 특히 좀 듬직해요. 좀 네, 그럴까? 듬직한 예. 느낌의 그런 기타네요. 오히려 레리티라고 해서 매일 이상한 애들만 오다가 갑자기 좀 듬직하고 성실한 친구 오니까 오히려 뭐 그렇게 레어한가 이게?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오히려 레리티 중에서는 좀 가장 차분한 친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2536화고요. 2536화 데닐렉트로입니다. 데닐렉트로의 64XT 모델이었는데요. 좋습니다. 기타 좋습니다. 꽉꽉 뭉친 주먹밥 뭐 이런 예. 한줄평을 받았던 기타예요. 여기에 스바스케님 이펙터랑 튜너랑 보내주셔서 정말 잘 받았습니다. 아마도 탑 한줄평 상품 이렇게 써주셨네. 버즈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데닐렉트로는 꼭 버즈비에서 구매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하고 한줄평은 독특하고 깊은 맛을 내는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댄 일렉트로 된장찌개 이렇게 주셨어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바로 한 주판 드릴게요. 튼튼한 길고양이 이렇게 주세요. 튼튼한 길고양이. 알겠습니다. 고양이 색이야 약간. 네, 튼튼한 길고양이. 되게 오래 살 것 같은 네. 딱 그런 느낌이요. 튼튼한 길고양이. 알겠습니다. 저는 잘 알려진 비밀병기. 예, 이거 은근히 네. 다 이게. 소리가 아는 소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친숙한 레어템이죠. 네. 그래서 잘 알려진 비밀병기. 네. 레리티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가장 좀 네, 알려지지 않았나? 야. 자. 선수 되면 네, 9점. 네. 9.0, 9.0. 아, 이거 이건 레리티가 아니다. 좀. 네, 이건 사실 레리티라고 네. 보기에는 네, 조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레리티 중에서 가장 뭔가 이 레어함에 대해서 좀 적응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쯤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네.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울렁증 있으신 분이 좀 돈이 많다. 근데 좀 팬더에다 이렇게 좀 내가 주문 생산을 하고 싶다 그때 이렇게 맞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팬더포비아를 네. 없애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예, 예.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멋도 있고요.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이트웨이트 애쉬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네,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스탠다드는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는 하지만 278만 9천 원이라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스탠다드 라인과는 이미 좀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가장 오늘은 가장 레어하지 않은 레어템을 봤잖아요. 예. 다음 시간에 가장 스탠다드하지 않은 스탠다드를 보실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4만 타임스. 네.